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만들 차례인데, 근데 선생님이 이거 바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죠?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자 해줘.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예,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는 뭐예요? 시스터, 그렇지. 누가 완성했고, your sister. 그 다음에 점프하는 중이다 만드는 데 your sister is jumping. 그렇지. your sister is jumping. 누가 다 완성했어요? 그러면 너의 언니는 점프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그렇죠. Is your sister jumping? She is jumping을 is she jumping 하는데 성공했고요. 그럼 문장 전체 완성시키면 되겠다.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그러면 your sister. 저 너무 길고 귀찮다. 그치?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my sister 대신에 안 만길어봤자 my sister 있을 자리에 뭐 써요? She. 그렇죠. 어떤 여자 한 명이니까 she죠. 그래서 she가 들어있겠네요. She is jumping. 이제 jumping, 그렇지 over, 그렇지 over, 그렇지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over the fence. 뭐라고요?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오케이, 왜 울타리를 뛰어넘어갈까? 엄마한테 막 혼날까봐 도망가고 있는 건가?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선수들이 어디로 공을 찹니까? 할 차례인데 누가 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다를 만들죠. 그 선수들이 찬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선수들이 찬다. 그 선수들이 찬다. 그렇지. The players 누가 만들었고 뭐뭐 한다만 넣으면 되겠네. The players. 그렇지. 킥이 차다라는 하다시니까 MREs. 여기 R가 올 필요가 없고요. 누가다를 완성했네요. The players kick. 저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kick.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 그 선수들이 차니? Do the players, 더지. You는 너니까 you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do the players kick 맞죠? 오케이, 한번더그 선수들이 차니? 그렇지. Do the players kick. 문장 전체 완성. 그 선수들이 어디로 그 공을 찹니까? 그렇지.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오케이, 그러면 여기 안 만길어봤자 할게두개 있네. The players 안 만길어봤자. 그 선수들 안 만길어봤자. 그렇지, 여러 명이니까 they가 되는 거죠. 그 선수들이란 말은 귀찮으면 그들이라고 바꾸면 되는 거고요. 하나가 더 있죠. 또 뭐를 안 만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나요? 그렇지. 더 볼은 안 만길어봤자. 그렇죠. 그것 it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공 그거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더 플레이어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더 플레이어 대신에 데이가 자리 잡고 있고 더 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더볼 대신에 it이 있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to the other? other 그렇지. They kick it to the other girl. 뭐라고요? other girl. 그렇지. They kick it to the other girl.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더 플레이어 대신 왔고, 그치.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지. 더볼 대신 왔고. 그 다음에 to the other goal은 상대 골로. 상대 골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로 상대 골로 맞죠?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어디로 상대 골로 그쵸? 그래서 to the other goa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어디로 그 선수들이 공을 찬이라고 물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to the other goal은 뭐가 돼서 앞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뭐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게된 거예요.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그렇지. 이 속에 들어 킥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들어 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do the players kick?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오케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박수치고 있는 중이니 할 차례고요. 누가 다부터 만들겠죠? 그렇죠.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부터 먼저 만들겠네. 그래서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 그렇지. You are C로 시작합니다. You are 그렇지. You are clapping 하면 되죠. Clap이 박수치다라는 하다시였는데 ing 붙여서 치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 있어야지 어떻다 되네요.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는 뭐고? You are clapping. You are clapping. 이제 묻기 시작한다. 너는 박수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Are you clapping? 그 문장 전체 완성. 너는 왜 박수를 치고 있니? Why are you clapping? 그렇지.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Because 그렇지. Because she she sings. 그렇지. Sings. Because she sings. Sings.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 Because she sings well. 자, sings 한번 볼까요? sing의 뜻이 뭐예요? 노래하다겠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그냥 sing이 아니고 이 속에 does가 들어갔기 때문에 sing이 아니고 sings가 된 거죠. Because she sings well. 오케이, 아주 훌륭하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because she sings well 보이고 있네요. 아이고야, 잘못 눌렀다. Because she sings well.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누가 다부터 만들죠? 그가 이긴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가 이긴다. 오케이. 이게 누가 하다. 그가 이긴다는 뭐죠? He
그렇지. He wins죠. win이 이기다라는 하다시인데, 그렇다면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고민할 건 is를 쓰면 안 된다는 것 대신에 do를 써야 될 거냐, does를 써야 될 거냐. 그러면 여기에 do가 들어가 있어요, does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he, does가 들어가면 win이 wins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누가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긴다. He wins.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할 거야. 그가 이기니? Does he win? 그러면 전체.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암만 길어봤자 더 게임 귀찮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물어바꿔서 대답할 때 씁니까? 그렇죠. 그것, 그 게임, 그거. 그거를 어떻게 이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그래서 대답이 더 게임 없고, 이시 들어가서. 그렇지. He wins it easily. 와우. He wins it easily. is은 뭐 대신 왔고. 그렇지, the game 대신 왔고, easily는 쉽게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eas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does he그렇지. 와우. 오늘 베리 완전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와우. 속도도 아주 훌륭했고요. 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 오케이. 박수, 박수, 박수. 저희 바빠서 박수 못 치는데 해리 혼자 박수 막 쳐. 알았지? 끊는다. 오케이.